온다. 들어와. 오. 오? 어? 오? 빨리 인사해. 올해 쉬는 날이지. 빨리 인사해. 어, 어, 어. 중고등학생. 아, 나 쇼리인 줄 알았어, 나. 나 쇼리 온 줄 알았어. 아, 오늘 영어 말하는데 밥 먹으러 오셨나요, 혹시? 아니요. 기술 가르쳐드리러 왔습니다. 어?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요? 수타면 가르쳐줄 스승이라니까. 어? 수타면 가르쳐준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잘 부탁합니다. 정중하게 다시.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김현민이라고 합니다. 중1? 예? 어이구, 저렇게 맞았는데? 스타 신동이구나. 어머머머. 어머머.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엄청 어려운데 이게. 진짜 잘한다. 농간과는 거야. 와, 우와. 이거 대박이야. 아! 와, 또 동생도 있지? 네. 동생도 잘하지, 스타면? 네. 몇 살이야, 동생은? 동생은 12살인데 저보다 못해요. 우와! 동생이 왔어요, 얘는. 옛날에 좀 인연이 있어가지고 연락해서 좀 스타면 좀 가르쳐주라. 아~ 어린애들이 가르치면 좀 자존심이 상하니까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아~ 그치. 더 쉽게 그치. 가르쳐줄 수 있지. 이렇게 어린 친구도 하는데. 신경요법. 근데 엄청 말랐는데, 우리 현민 학생도. 잘 봐도 박력. 쓰러지시겠어, 소리만 듣다가. 간이 볼록볼록해. 어. 아유, 심장이야. 아유, 진짜. 넉넉치 않네, 이게 진짜. 와, 너무 힘든데. 보는 것도 힘들어. 너무 힘드네, 이거. 자, 여기서 이제. 네. 한번 치대고. 흔들어주세요. 길이 나오면. 오. 와, 이거 어려운데, 진짜. 저러면, 이것이 이렇게 오다니, 길게. 잘 봐도 흔들어서 꼬아주세요. 중간부터. 우와. 우와. 아. 말이 쉽지. 엄청 착 당기네. 여기까지 잘 당겨? 요즘 진짜 수타하는 데가 없거든요. 우와. 우와. 가닥 나오는 거야, 이제. 가닥이 두 배로. 또 꽈배기. 두 개에서 네 개로. 네 개에서 여덟 개로. 이게 진짜 어렵다. 이게 잘못하면 이제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나와, 두께가. 굵고, 얇고, 막 이렇게 다 나와. 저 손가락으로. 저렇게 얇아진다고? 더 얇아지. 자, 이제 파도스타를 보여드릴게요. 너무 잘한다. 파도스타. 와. 야, 고무줄인 줄 그냥. 그러네. 기계보다 정교하다, 야. 나 할 자신 있겠는데 하는 사람. 그래, 너 삼촌. 아, 난 먼저. 맞춰. 야, 나 무서워. 형님 좀 안 쳐요, 좀. 불안해. 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안 쳐요. 어떻게 해요? 아,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길게. 아, 길게. 흔드셔야 돼. 너무 짧았어. 길게. 똑바로 못해, 임마. 그래. 똑바로 못해, 임마. 얼굴 치겠다. 아유, 그렇게 돌려. 그래. 얘 나 때렸었으니. 요리할 때 장난으로 하는 거 안 되는데, 연복이 형님. 이거 배우는 거 좀 진지하게 배우려고. 자꾸 장난치려고 그러면 안 돼. 지금 내가 이 스승 데리고 와서 가르치려고 하면 좀 진지하게 딱 막 하는 척 좀 해봐. 자꾸 장난만 치려고 그러지 말고. 한번 치대고 흔드셔야 돼요. 치대고 흔들고 때려요? 어우, 막 정신을 못 차리겠네. 이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막. 근데 진짜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보는 거 답답해. 과연 삼촌은? 자, 봤던 체인지. 많았어. 어디? 자세 나왔어요. 나가시겠다. 줄넘기 하시는 거예요? 됐어. 바로 먹어. 빨리.
오! 근데 저게 쉬운 게 아니야. 아, 어려운 거야. 이게 바로바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힘 있게 치셔야 돼요. 세게. 네. 오. 더 길게 하셔야 돼요. 더. 아유, 쉽지 않다.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하면 끊어진다. 아, 무서워. 아유, 어려운 거야, 이게. 진짜 어렵구나. 조금만 중간으로 오셔요. 여기로? 네, 너무. 아, 예, 오. 아, 놓쳤어. 오. 할 줄 아는 스승은 보고 있으면 지금 막 답답한 거야. 지금. 답답해요? 네. 답답하지? 많이 답답해요. 많이 답답하잖아. 와. 속 터지지. 그죠? 이게 칠 때는 여기서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폼이 나온다, 폼이 나온다. 클라스, 클라스. 확실히 다르시네요. 아, 몇십 년 만에 해보시는 거죠? 아, 그래도 30, 감이 살아있으시죠? 30년? 몸이 기억하고 게 아, 이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몸이 반응을 하고 기억한다는 건 오랜 시간 했다는 거잖아. 보는 거랑 생각하는 거랑 다르네. 어, 소리가 다르네. 소리가 다르잖아. 그래도 다 기억하시대요. 몸이. 우리가 면 할 때는 수타면 할 수밖에 없어. 기계가 없어 그때는 수타면밖에 없어. 그럼 요즘은 안 하시는 이유가 이 면 하나 팔아서 이 기술자들 인건비 주기가 타산이 안 말이야.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요즘에 유행이었던 것 같은데. 기계도 잘 나오고 반죽도 내가 농도 들어가면 잘 맞추면. 스타면 먼지않게 나오고 옛날에 막 반죽해가지고 벽에 탁 붙이고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퍼포먼스 하고 그건 폭탄주 아니에요? 폭탄주요?